한국문화사회부에서는 2020년 원불교 종교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지원 분야는 원불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며 기간은 1월 2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사회부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인 최재현 교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계 105년 전무 출신 지원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1월 29일 오후 1시까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교육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구 동선이 1월 20일부터 2박 3일간 오덕훈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시대적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선착순 50명을 모집합니다. 서울교구 사무국 또는 오덕훈련원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원 국제부가 주최하고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회 UN NGO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미국 뉴욕에 위치한 UN 본부에서 진행됩니다. 종교 NGO 심포지엄, 글로벌 리더와의 만남, 세미나 및 그룹 토론 등으로 구성됩니다. 원불교 스카우트 연맹이 스키 캠프를 개최합니다. 1월 29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정선에서 진행되며 초, 중, 고등학교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원불교 스카우트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불교 대학생 연합회 제34기 겨울 대학 선방이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삼동원에서 진행됩니다. 예비 대학생,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원불교 수양 연구 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 훈련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전 과정을 빠짐없이 이수하면 훈련비는 반환됩니다. 지리산 국제훈련원이 주관하는 겨울 정기훈련 단전주 집중선이 2월 10일부터 5박 6일간 거제도에 위치한 신현교당에서 진행됩니다. 선 지도교무는 목산 육관응 교무이며 단전에 집중하는 과정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원기 105년 학생 선방이 2월 22일부터 4박 5일간 영광 국제마음훈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중고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진행되는 원불교 집중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국으로 문의와 신청 바랍니다. 광주 전남교구가 상무대 교당의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31사단 사령부 장병들을 대상으로 북광주 교당에서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31사단 사령부 내 군 복무 중인 인연을 알고 계시다면 교구로 연락 주셔서 소중한 법연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매거진원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우리 교당 이야기, 훈련 이야기, 도반과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원음방송의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다양하고 알찬 원불교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매거진원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1월의 셋째 주 매거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